아, 여러분들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고를 했죠. 스타2를 좀 열심히 할 이유가 생겼다고. 제가 이제 워체스트 팀리그에 나가게 됐습니다. 솔직히 저는 제가 이거 나가게 될 줄 몰랐어요. 신청은 하긴 했는데 당연히 그 잘하는 게이머들 뽑아가지 나를 뽑아갈 줄은 몰랐어.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. 워체스트 팀리그가 뭐냐면은 이제 워체스트 그 수익금으로 대회를 열어요. 팀리그를 하는데 9명의 해설자가 이제 9개 팀을 꾸려가지고 리그를 합니다. 근데 이게 상금이 꽤 큽니다. 어제 일단은 그 팀 드래프트가 다 끝났고, 일단은 어떻게 팀이 꾸려졌냐면은 일단은 제 팀은 슈퍼노바, 마루, SOS, 히오로 마린 굉장히 강력한 팀인데 솔직히 제가 껴있어가지고 살짝 약해진 감이 있어요. 다른 팀 세랄 스페셜 드림 알마니, TY 제스트 동네구 허리케인, 레이너 솔라 버니 PT 드로고, 큐어 파티 라그나로크 타임, 닙트레 마스트리 마나 다 셉니다. 스태츄수 소울 솔트 오브 이노베이션 쇼타입 유서멀 이레이저 크렘 로그 람보 디얼. 저 빼고는 다 지금 뭐 GSL, ESL 유럽, ESL 아메리카 쪽에서 다 이제 상위권에서 놀고 있는, 상위권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인데 저만 스트리머로 참가하게 됐습니다. 솔직히 나를 왜 뽑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뽑혔으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. 그리고 제가 뽑혀가지고 저 때문에 이제 뭐 이걸 좀 하고 싶었지만 참가 못한 게이머들이 꽤 많습니다. 안 뽑히는 선수들이 꽤 많아요. 거기에 제가 들어갔어요. 일단은 참가만 해도 상금이 어떻게 되냐면은 1등팀 12,800달러 약 1,400만원 정도? 꽤 큽니다. 참가만 해도 일단은 4,800달러니까 저는 이미 1,200달러를 확보했어요. 이 드래프트에 뽑혔다는 것만으로도.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총 9개 팀이 풀리그를 하는데 이 풀리그에서 이길 때마다 1,000달러씩 추가가 돼요. 그래가지고 이길 때마다 250달러씩 또 개인이 가져가고, 그리고 뭐 따로 팀장 수장도 있고요. 저는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볼 때 각 팀의 에이스들 있잖아요. 1픽 1픽들을 상대로 나를 붙이는 거야. 그래서 약간 논계 작전으로 이 세달이나 뭐 TY 레이너 이 선수들이랑 붙으면서 다른 친구들이 승을 쌓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물론 이기면 더 좋고. 아 그래도 당연히 이기려고 열심히 준비를 할 테고요. 잘하면은 지금 나는 이제 세달이랑 상대전적 2대0인데 세달이랑 이제 다시는 안 붙을 줄 알았는데 여기 팀이랑도 하거든. 다 모든 팀이랑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세랄령도 한번 맞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우리 팀에는 또 마루라는 마루 SOS 강력한 원투펀치, 그리고 해외 거의 탑급 테란이죠. 히오로 마린이 있기 때문에 나만 잘하면 될 것 같아. 근데 내가 이길만한 선수가 딱히 뭐 많이 없습니다. 거의 없습니다.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아무튼 그래가지고 대회는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.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, 일요일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. 저희 팀은 아마 3주 연속 다음 주, 3주 연속 금요일 날 경기를 합니다. 그 늦은 시간에. 약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.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하냐면 5판 3선승이에요. 모든 경기가. 5판 3선승이어가지고 무조건 배치가 돼야 됩니다. 그 1경기, 4경기에서 모든 선수가 배치가 되고 5세트까지 가면은 이제 한 명이 더 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뭐 마루가 나가겠죠. 우리 팀은. 그리고 이 친구가 나타니아스, 이 친구가 제 방송 좀 애청자입니다. 제 방송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야. 자주 와가지고 채팅 치고 가요. 자주 막 저 찬양하다가 가거든. 그래가지고 내 방송 애청자여서 조금 뽑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마루 팀 왜 이렇게 약해 보이냐? 존나 센데 뭔 소리지?